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걸까요? 오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면서 오늘 양지수 1% 이상 강세로 오늘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의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탄력이 가장 강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6거래일 만에 장중 3,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가는 1.03% 오른 2,999포인트로 3,000선 거의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더 확대하면서 2%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98% 오른 1,029포인트를 오늘 종가 기록을 했고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견인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폭을 거의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반도체주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20조가량의 투자 계획이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4% 이상 강세를 보였고 또 시스템 반도체나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 보인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급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전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같은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요. 하이브 그리고 LG이노텍도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오늘장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주, 그중에서 SK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요. 4% 넘게 오르면서 3개월 만에 11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매도를 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제 반등 11만 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일단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력으로 휘발성 메모리인 DRAM과 비휘발성 메모리 NAND 중심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21년 상반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꾸준히 제품 수요가 받쳐주게 되면서 3분기 호실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0.4%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서버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됐었던 NAND 사업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3분기 호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4분기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윈도우 11 출시에 따른 PC 교체 등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NAND 사업이 흑자 전환으로 좀 전환이 되었는데 이제 NAND 관련한 높은 출하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만 보시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이닉스 2021년 3월경 보시면은 이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조정이 깊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9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이 9만 원이 의미하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을 크게 겪어왔었던 이유가 2020년 말경부터 이제 최고점을 찍기까지 좀 가파른 상승이 이어와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겪었었던 건데요. 일단 상승이 시작됐었던 가격을 보시면은 딱 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15만 원대까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락 조정을 겪고 또 저점을 9만 원대에서 형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한 9만 원대까지 다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점을 좀 확인해주고 지금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매도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4.23% 상승을 해서 11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121선이 내려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기선만 좀 돌파를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큰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2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그동안 지수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분기 이후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난달 저점이 9만 원이었습니다. 이 9만 원대에서 지지 라인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그네슘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급 병목 현상과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차량용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 완성차 업계에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주식시장에서는 수혜주들도 항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 대란이 오게 되면 수혜주나 피해주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전력난이 지속이 되면서 마그네슘 공급이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마그네슘 공급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지 공장들이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요소수 품귀 현상을 예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석탄으로 요소수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그네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그네슘 생산량이 평소 대비 50%에 그치면서 좀 생산량이 급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그네슘 생산 우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경량화를 위한 부품으로 마그네슘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현대 기아차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 좀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는 값이 비싼 마그네슘 대신에 대체재를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타격은 예상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수혜를 입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대체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차량용 경량화를 위해서 초고강도 강판을 개발해 왔었는데요. 근데 강도는 기존의 강판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비해서 무게는 확실히 덜 나가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강판이랑 마그네슘을 대비했을 때는 마그네슘 대비해서 강판은 조금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을 다운사이징으로 설계를 해서 좀 차량용 경량화에 좀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나 제철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 말씀드리자면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프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경량화 소재로 고기능성 폴리머를 자체 기술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마그네슘 대체재로 계속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체재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슘 부족 사태로 인한 우려는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 10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성차 업계에선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체재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 대체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이나 제철,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 언급해 주셨고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코프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이 소식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나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나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보시고 같이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동평균선 강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상황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평선 수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제 지수 차트에다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평선 돌파하는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단기선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선을 돌파를 했을 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정배열이랑 그러니까 역배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려면 이제 역배열은 웬만하면 이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정배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배열을 선택을 하시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역배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1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이렇게 캔들이 보통 위치하게 되잖아요. 역배열이 이렇게 단기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역배열이 단기선이 아래로 가고 장기선이 위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층층이 계속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배열은 웬만하면 이제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배열이라고 해서 그러면 종목이 다 안 좋냐, 이거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요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를 차트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신호가 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장기선을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예요, 이게.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상황은 이렇게 캔들이 장기선 밑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요. 이렇게 돌파를 하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21선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장기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여기 밑에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121선은 6개월간의 주가의 평균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캔들이 밑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주가의 현재가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에요. 장기간 6개월 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대략 지금 손실 중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또 이 이평선이요,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요 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선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6개월 동안 물린 거예요. 근데 딱 본전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기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런 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다. 이러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종목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이 장기간 보유자들의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121선,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상황, 이 상황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신호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른손이고요. 그러니까 바른손을 제가 눈여겨봤을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급등이 뭐 NFT로 엮이고 막 컨텐츠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1일자 그 마지막 캔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3,925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거래 실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는 5,000원까지도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황으로부터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봤는지 좀 일봉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른손 일봉 차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최근의 상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 내려오고 있죠. 회색선. 그리고 60, 그리고 단기선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아래에 있는 거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역배열이어가지고 굉장히 원래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역배열은 지금 저항이 이렇게 층층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익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최근 상황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장기선을 돌파하려고, 이 121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요,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캔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21선 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를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 보시면요. 거래까지 실리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선을 굉장히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뒤에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한가 간 날이 이날이에요. 10월 1일. 근데 그 이후 보시면은 요 가격에서 좀 횡보가 길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2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선을 돌파한 이후에 90% 정도 상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선이 제일 위에 있고 60 단기선이 맨 아래로 빠져있죠. 그래서 수익나기 불리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기선을 이때 강하게 돌파했죠. 그 다음 배열을 어떤지 볼게요. 그 다음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5일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선, 21선, 그리고 121선이 맨 아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할 때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수익 나기 좋은 정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농 화성입니다. 9월 1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예측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9월 17일에 어땠냐면은 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17,000 얼마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그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전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상황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 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계속 시도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장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돌파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돌파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서 이제 하락하죠, 그렇죠?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빠지는 흔적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최저점 찍은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계속 또 다시 이 121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해요.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서 양봉이 이렇게 위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황 보시면은 거래까지 실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선은 지금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기선 돌파하는 신호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0월 8일입니다. 장기선을 돌파했을 때가 이때예요. 네, 그래서 아까 9월 17일이죠. 이날이에요. 장기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요. 완전히 이렇게 정배열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장기선을 돌파하기 전에 상황 볼게요. 회색선이 맨 위에 있어요. 121선. 그다음에 60이 그 아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선 맨 아래로 지금 이렇게 역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단기선 5일선이 맨 위로 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선을 돌파했을 때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요소수 관련주예요. 네, 요소수 품귀현상 아시죠? 그래서 그 비료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이날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일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이게 11월 4일의 상황인데 이날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완전히 지금 역배열이죠. 121선이 맨 위에 있고 60, 그리고 5선, 10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안 좋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날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마감했죠. 그래서 61선이랑 121선을 한 번에 하루에 돌파를 다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장기선을 이제 하루에 두 개나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 상황 볼게요. 11월 며칠이죠? 네. 아까 그 상한가 간 날, 그날 지금 요 상황이고 장기선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기선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배열에서요. 정배열로 지금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대유는 또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손절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타이밍은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지지받고 상승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굳이 이제 상한가 간 날 못 잡았다 이러면은 요날 지지선에서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이날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래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날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이날도 보시면은 크게 또 좀 윗꼬리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 1300원까지 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은 가능합니다. 근데 요 상황이요. 이제 장기선을 확실히 돌파를 했을 때의 캔들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장기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을 줄 알고 안 판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으면 다행인데 매도를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날이요. 이날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1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캔들 보시면은 121선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때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이제 매수를 했을 때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가 장기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선을 깨고 지금 121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원칙에 좀 어긋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장기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평선 돌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용어가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든크로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일단 크로스는 교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차예요. 근데 골드가 이제 금인 거 아시죠? 황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교차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차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정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21선 장기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평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 교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5일선이 이렇게 밑에 있었잖아요. 장기선보다. 그러니까 원래 역방향, 역배열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돌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바뀌게 돼요. 단기선이 올라가고 장기선이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 돼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역배열이랑 정배열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그거 저번 강의에 있습니다. 그거 듣고 오시면 되시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 타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도 볼게요.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입니다. 교차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이 데드가요, 죽음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교차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아까 골든크로스랑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5일선 단기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120일선 장기선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지금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단기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121선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예요. 그래서 원래 중장기선이 장기선이 밑에 있고 단기선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교차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은 장기선이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단기선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 데드크로스에서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정배열이 수익이 나기 좋은 구조이고 역배열이 수익이 나기 불리한 구조인데 지금 이 데드크로스 딱 이 타이밍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일 때는 여러분들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에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일봉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NFT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크게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이 상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최근 상황 보시면요. 121선 맨 위에 있고요. 60, 그리고 20, 그리고 아래 단기선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배열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 단기선이 보라색이거든요. 요 선이 장기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여기 60일선 돌파를 해주고요. 또 5일선이 121선 돌파를 해주는 이런 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일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있을 때 충분히 다 매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뒤에 상황 보시면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네, 근데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다음에 200% 정도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상황 보시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기 이전 보시면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을 때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TSI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고요. 네, 요 종목 보시면은 일단 요 시점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선이 5일선입니다. 단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색 선이 장기선인데 그러니까 5일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가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 보시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매도를 하냐면은 바로 이때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보라색이 5일선입니다. 근데 이 파란 선이 1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이때가 보니까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일 때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못 팔았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보시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이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한 번 또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못 팔았으면 이때서라도 이제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랑 그 데드크로스만 열심히 보셔도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워넷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요. 이제 보라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장기선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시점이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단기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매도를 하시냐면요. 바로 이때 보면은 신호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때 데드크로스일 때 이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최고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데드크로스 신호가 왔으면은 이때 매도하셔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평선이 수렴하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여러 이동 평균선이 한 점을 기준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딱 수렴을 하는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랑 11선이랑 뭐 121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흩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져 있다가 딱 수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 점으로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 점으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렴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딱 한 점에서 모이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급등을 하거나 계속 급락을 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이평선을 수렴했을 때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면은 어떤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이 5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가 나오죠. 그리고 121선은 보면은 120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주가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완전히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보유하신 분들 평단가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는 요 정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가 굉장히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맞춰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다 거의 다 평단가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점으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단가가 다 같잖아요. 거의 다 같은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권인 거죠.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수익권에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했고 양봉이 나왔는데 그 위로 보면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 점에서 만났는데 반대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모두 다 갑자기 본전에 있다가 손실 중으로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본전이었는데 손실 중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던지게 됩니다. 던지는 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급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 그때는 주가가 방향성이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거나 계속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평화산업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산업 8월 27일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완전히 이렇게 뿔뿔이입니다. 다 흩어져 있죠. 다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121선은 안 모였잖아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 사실 실전으로 봤을 때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한 점으로 모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고 있고 121선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네 개의 선이 지금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지금 2평이 수렴하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때가 지금 한 점에서 모였을 때예요. 장대 양봉 나왔죠? 아, 양봉 크게 나왔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평 수렴한 이후에 60% 정도 급등이 있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 상황은 아니고 작년입니다. 네, 작년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 완전 다 흩어져 있다가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수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까워지다가요. 딱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때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되시냐 보면요. 이평선 여기서 지금 수렴했거든요. 원래 흩어져 있다가 수렴했는데 그 뒤로 260%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급등합니다. 거의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연속 상한가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260% 정도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평 딱 수렴하고 잘 잡으면은 또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AB 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점이 없습니다. 상한가를 간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서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봉을 보면서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보시면요. 주봉이요. 그 주봉 이제 처음 부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돼요. 그쵸?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딱 요날 정확히 한 점에서 수렴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죠? 이거 방향을 완전히 방향을 아예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아까 제가 그 예측을 했을 때가 1,490원이었어요.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도요, 장난 아니게 지금 급등을 해요.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했죠? 수렴한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한 다음에는 방향을 확실히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하고 양봉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양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종목은 지금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주봉 이제 첫 번째, 좀 그 초입부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또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밀집을 합니다. 밀집했죠.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좋지가 않죠. 보시면은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막 한두 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평선이 수렴하면 방향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음봉인 거예요. 아까는 양봉이었잖아요. 지금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잠깐 반등을 하는 듯하지만 저항 돌파를 못합니다. 이때도 잠깐 반등을 하는 듯하는데 저항 돌파를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최저점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이 수렴하고 상승을 하는 상황이랑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 둘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일단 그 LG 디스플레이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금요일에 출연을 하니까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평선 강의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돌파와 수렴, 골든크로스와 그리고 데드크로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사마 알미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관련주 중 하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 공급대란 우려도 있는데 알루미늄 공급대란 우려도 지금 중국 전력난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아변 제품과 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중국 전력난이 지속이 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화알루미늄 일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던 모습인데 어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상한 보시면 네.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 좀 조정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8,500원에서 2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33,000원, 2차 목표가 3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주신 공략주는 사마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살짝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매수가 28,500원에서 29,000원 제시해드렸고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함께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